네, 프로포폴을 수십 차례 투약을 했는데 이 환자, 여자 환자한테 숨졌습니다. 병원장이요, 그 시신을 버리고 자살처럼 위장까지 했다. 드라마에도 참 보기 힘든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저게 지금 CCTV 모습입니다. 지금 병원장이 렌터카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게 4일인데 지금 차를 끌고 나갑니다. 자, 차를 끌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어딘가에 차를 세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딘가로 나타나는데 바로 5일 새벽에 바로 통영 인근의 선착장입니다. 저기에 장시간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백 팀장님 무슨 네, 일인가요? 이건 이겁니다. 이제 그 사실 5일 오후 1시경이죠. 네. 그 통영 앞바다 선착장에 이제 어부가 배를 운항을 하다 보니까 웬 사람 시신이 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이제 112 신고를 얼마나 했죠. 끔찍했을까요? 네. 네. 근데 지구대에서 출동을 해 가지고 일단 형사과에 보고를 하고 현장 수색을 했는데 선착장 인근에 여자용 손목 시계. 그다음에 그 우울증 약이라고 기재된 그런 약병하고 이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그게 또. 그래서 이제 그걸 단속해서 현장 상황을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새벽에, 그러니까 4일날 그렇게 우울증인데 비가 쏟아지는데 웬 승용차가 렌터카가 30분 정도 주차돼 있다 사라지는 걸 목격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수사를 해서 결국 보니까 이 렌터카를 빌린 사람, 운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병원 원장이었습니다. 57세 된 원장. 네. 그렇게 돼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 강모 씨라는 41세 된 여성이 사실은 서울에 연고지가 있는데 이 병원에서 5월 달부터 26차례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그런 걸로 밝혀졌죠. 네. 그랬는데 결국 병원장은 영양제 주사를 놨다. 네네. 뭐 이런 형태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시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부인을 하다가 시인을 했는데 네.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사망한 걸로 이제 확인이 됐죠. 네네.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네. 결국 영양제 주사를 놨다는 부분하고는 판이한 프로포폴 투약 증세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을 하고 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중에 이 여성이 41세 된 여성이 30여 분 지나서 심정지 사망을 네.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돼서 수사가 됐는데 결국 구속이 됐고 이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죠. 네. 네. 자, 경악스러운 부분은요. 이런 것도 끔찍한데 이런 죽음을 위장하려고 한 증거들이 네. 나왔는데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변사자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병 두 개를 인근 선착장에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민을 하다가 시신을 유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환자에게 우울증 환자에게 26차례 프로포폴을 네. 지금 투약을 한 것도 기가 찬 판에 아니 그러다가 환자가 죽었다고 바다에 버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위장이 더 기가 막혀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위배한 거예요. 만약 치료 중에 의료 사고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게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 2차 범죄가 근데 이게 사망을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것이요. 처음엔 10ml씩 투약하는 프로포폴을 나중엔 100ml씩 투약했다. 네. 20여 차례를 왜 투약했을까? 이게 아까 얘기한 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아온 손님에게 이게 마약 주사를 계속 놓아준 것 아니냐. 중독시킨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도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그걸 덮기 위해서 또 어떤 이제 유가족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지? 나 망하는 건가? 지금 생명이 이렇게 됐는데 망하는 게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제 갔다가 유기합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끝이 아니고 이 병원은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본인이 또 프로포폴을 투약한 2차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개원된 병원 자체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병원장.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처벌을 만약에 저게 다 드러나서 확인이 되면 받게 되나요? 일단 뭐 프로포폴이 이제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 관리법 위반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포폴을 투약을 해서 죽을 사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가 됩니다. 거기다 대고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했거든요. 버렸거든요. 때문에 이제 사체 유기가 되는데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구속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황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냥 의료를 치료를 하다 사망한 게 아니고 프로포폴의 과다 투여로 사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투여를 했을 때 뭐 한 10mg 정도 투여하면 3, 4시간을 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환자는
나중에는 그 정도 투여해서 한 30분밖에 못 잤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뭐 10분을 줄고 하다 보니까 과도적으로 이게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 투여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업무상 과실 치사 중에서도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형량 자체는 굉장히 무거울 거로 보여져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직행했는데 자,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은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 네. 최영희 시사평론가, 백기종 전 수석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늘 ICBM 갑자기 북한이 쏴서 좀 어수선했는데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와 법정 이외의 장소로 나간 거. 이게 한 넉 달 만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례적인 거였죠?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 이제 재판을 받고 있고 구치소에 있는 경우면 구치소에 이제 들어가 있을 때 아주 구치소 수감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신체적 이상이 있으면 이제 네. 구치소에서 시간을 정해서 호송해서 치료받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어제 네. 재판 끝나고 바로 갔는데 아마 그것은 구치소에서 다시 들어갔던 번거롭고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뭐 재판으로 나간 김에 나가서 아무튼 검사를 해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발가락이 아픈데 이제 통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지금 저 장면. 네. 이게 누워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환자인데 저렇게 막 가림막까지 했어요. 근데 경찰이 일개 중대 또 병원 직원만 50명을 배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발가락이 아픈 것은 그렇게 막 중한 그런 병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호송을 해야 하고 병원 관계자가 50명이나 도열해 있어야 하고 이제 저런 걸 보면 어떻게 보면 특히 병원을 같이 이용하는 환자들한테는 민원인들한테는 굉장히 쉽게 불편하거든요. 그렇겠죠. 과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발가락 때문에 또 재판도 몇 번 안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향후에 이제 저 부분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탄핵이 돼서 이제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좀 주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참 눈살을 좀 찌푸르게 하는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당초 발가락 통증이 뭐 심했다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은 이 더위 때문인지 염증이 발 전체로 번져서 이렇게 네. 퉁퉁 부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걸 보면 저희가 이 법원에 출석할 때의 모습을 보면 거동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예상외로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뭐 수주 전에 문지방에 왼쪽 발가락을 찧어서 네, 구치소 화장실 네, 문지방 네, 예. 빨갛게 부어 올라서 이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상당히 뭐 통증이 힘들어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전언이 되고 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자 구속 수감됐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에 불출석한 게 지난 10일, 11일, 13일, 3일을 불출석하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죠. 10월 16일 1심 재판에 6개월을 다 채우고 네. 아무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인이 교도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외부 시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재판이 끝나고 곧바로 간 게 아니라 아마 형식상 교도소장, 아 구치소장의 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가락 셋째, 왼쪽 발의 셋째, 넷째 발가락이 부어오른 상태에서 재판을 세 번씩 불참하고, 그 다음에 재판이 끝나자마자 교통을 통제를 하고, 교통망 통제를 하고, 경찰의 일개 중대, 그 다음에 50여 명의 서초 성모병원 직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저렇게 소란을 떨고 하는 부분에 박사모 입장하고 또 다른 그런 거센 비판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감지를 하셨으면 싶습니다. 네. 멀지 않은 코스인데 지금도 보면 007 작전 뭐 얘기 나옵니다. 일개 중대 병원 직원이 50명 넘게 그리고 가림막으로 계속 가리고 이불로 둘둘 싸고 참 뭐 저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또 하나 유영하 변호사가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막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볼까요? 발가락 이상 말고 다른 검진도 받으시는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같이 그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밥 먹으러 갑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어요.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제가 알면은 말씀드리지 뭐 그건 뭐 큰 별거 아니죠.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정확히 다 아는 거고요. 전략일 거고요. 네.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는데 중요한 네. 게 아닌 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정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답변은 두 가지거든요.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다. 네. 상당히 좀 장기 치료, 집중 치료를 요한다. 뭐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던가 아니면은 뭐 이 가벼운 소견이 나와서 구치소에서 치료하면 되는 것으로 됐다.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답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네네. 그 중간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다. 모른다. 모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은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여기에 대한 이 입장을 밝혀온 게 원래 박 전 대통령은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안 좋으셨다. 네. 이게 초기의 이제 정보예요. 네. 그다음에 문지방에 발을 두어 차례 찧어서 그러니까요. 아프게 됐다. 그러면 구치소가 뭔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보도에 나온 것은 연고 치료를 했다요. 연고를 엑스레이 찍었는데는 엑스레이 찍었는데 이상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고를 발랐다 정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한 건 뭐냐면 몇 차례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신발을 바꿨죠. 네. 왜냐하면은 이 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었는데 굽이 낮은 이 샌들 형태의 신발로 바꿨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 직접 법정으로 이동할 때 여성 교도관에게 뭔가 이야기하는 장면이 장면 나왔어요. 네. 예. 그래서 저게 무슨 얘기냐? 발이 좀 아프니 천천히 가달라 이런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때는 통증을 호소했는데. 아, 바로 서장면인데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쫄뚝거리는 모습. 가다가 이제 저때 뭐라고 네. 하는 게 나와요. 이야기를 하죠. 예, 여기 그림에는 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발을 네. 보고 있는 장면. 아, 발을 내려다 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통증을 좀 참으면서 이동하는 게 아니냐. 또는 이제 호송하는 걸음걸이가 빠르니까 좀 천천히 가달라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정작 어제는, 어제도 또 같은 위치에서의 장면이 잡혔는데, 상당히 담담한 표정으로. 다만 표정은 좀 어둡다라는 해석이 많았는데. 네네. 왜 그랬냐 하면은 이제 최근에 자 이제 생중계로 재판 공개되게 됐죠. 네. 대법원이 결정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련한 이제 이 저 결정들이 판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심란한 표정 아니겠느냐. 네. 걸음걸이는 좋아졌다. 건강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날 병원을 간 거예요. 네. 사실은 그 정도 병원에 가서 들 것에서 그야말로 이송하는 그 침대 위에서 이불로 완전히 둘둘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면은 법정에 갈 때 휠체어를 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원래는.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뒤가 좀 안 맞는 장면들이 국민들에게는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은 다가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병원 진료를 만약에 계속 받아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은 굉장히 장애물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10월 16일 자정이 구속 만기 아닙니까? 6월 네. 중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제 재판을 마치고 나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석방을 하고 재판을 받을 것이냐? 그건 사실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대기업과 관련된 어떤 면세점 추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청 직원들에 대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비리가 나왔을 때 검찰이 추가로 기소를 하게 되면 그것 가지고 새로운 영장을 쳐서 네. 다시 계속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때까지 검찰의 수사 결과 안 나왔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되지 아니했을 경우에는 석방해야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재판 자체를 잘 어떤 그걸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범죄 사실 혐의가 18개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이미 범죄가 명백히 인정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은 걸 분리해서 네. 한쪽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분리 결심하고 선고를 해서 실형을 선고하면 결국 그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를 하고 네. 나머지 재판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물론 재판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그제 개봉을 해서 지금 뭐 온갖 흥행 기록을 다 깨고 있다는 영화 군함도 스크린 독점 논란도 또 뜨겁습니다. 여기에 주연 중에 하나로 출연한 배우 송중기 씨 예비신랑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는지 과거부터 먼저 보시죠. 2013년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가 그때 진정이었죠. 네, 그렇게 교수 생활을 잘 마치고 이렇게 아주 최고의 한류 특사로 받으려는 것을 잘 보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내 애머니한테 이게 제 뒷부네요. 이게 제 뒷부입니다. 네, 송중기 씨,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제 이름이 등장해서 깜짝 놀랐다. 그런데 저는 씁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정말 씁쓸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송중기 씨가 K스타일 허브 한식 문화관 개관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조우를 한 것이죠. 아까 보신 장면.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사실은 한 매체 방송에서 그 앵커하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네.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뭐 깜짝 놀랐다, 씁쓸했다라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을 해도 되느냐라고 하니까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멘트까지 했단 말이죠. 네. 네. 그렇다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지지 성향을 떠나서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수감이 되셔가지고 재판이 받는 상황에서 지금 군함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어떤 피하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혹시 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결혼도 앞두고 있고 그렇습니다. 단면적으로 네. 묘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엮이기 싫다. 이런 형태의 심리를 표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송중기 아리까지 했다고 알려진 그래서 뭐 그 태양의 후예도 챙겨보라고 조윤선 전 장관에게 뭐 얘기도 서로 나눴다는 걸로 보면 정작 씁쓸할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죠.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네. 사실은 이 얘기를 만약에 전에 들었다라고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씁쓸한 그런 정신,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정도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자다. 뭐 이게 이제 영부인 대행이다. 이런 말까지 들었던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집행유예로 일단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박사모가 일제히 반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국민들 깨고 싶은 말 없어요? 앞으로 특검이 항소한 것 같은데 이진 재판도 어떻게 준비하실 거고요? 재판에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모습을 보면 그 전에 이제 재판에 출석하고 할 때마다 이제 기자들이 뭐 물어보고 싶어도 말을 잘 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확실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답을 하네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좀 피로한 기색은 역력한데 네. 그동안 계속 겨울 코트를 입고 이 한여름에도 법정에 나왔죠. 그랬죠. 절대로 이제 수복을 입고 나오진 않았었는데 나는 무고하다라는 이제 무건의 항의로 이제 읽혀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얘기 중에 제일 핵심적인 워딩은 이거예요.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받았던 죄, 국정농단의 일부를 담당하면서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같은 위헌적인 이러한 행위의 주범으로 지금 몰려 있는 게 이제 오해였던 것인데 1심 판결에서 본인을 무죄로 해줘서 다행이다. 하지만 위증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증죄는 유죄로 인정이 돼서 1년 지금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바로 판결 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사모가 반색이라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무죄, 무고함을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 전 대통령도 이젠 좀 해결될 것 아니냐. 희망이 보이는 것 희망이 같다. 희망이 보인다.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네요. 대통령도 석방해야 된다. 네. 또 조만간 좋은 소식이라는 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길 바라는 입장의 단체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조 전 장관의 어제 석방에 대해서는 이제 대중들의 일반 여론은 네.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을 내린 1심 이제 판사의 이름까지도 거론되면서 SNS 공간은 시끌시끌한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능한 장관으로서, 무능한 정무수석으로서 이제 역할은 황해이 된 셈이거든요. 본인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문자 메시지로 대통령에게 이런 드라마 보시고 이런 예능 챙겨보시고 저도 드라마 한 편 꼭 안 보면 잠이 안 와요 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대통령과 마치 왕따처럼 노회찬 의원의 말을 빌리면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정황도 나중에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네. 전 2심에서는 특검이 훨씬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무죄라기보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취지의 석방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국정농단 게이트의 주인공 장본인 최순실 씨와 정유라 모녀의 갈등이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요즘에요, 딸 정유라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고 격분하고 뭐 그냥 혈압이 오른다 이런 게 좀 최순실 씨 입장이라는데 과거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정유라가 정인 출산한 아들이 아니라는 등 터무니없는 언론 보도로 정인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죠.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제 딸이 아니라는 거 출산 그거에서도 보면 알고 있고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모습을 보면 이 정유라 씨에 대한 애정, 모정은 정말 남달랐다 이렇게 저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결국 그것 때문인지 지난 12일 정유라 씨가 이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판에 출석한 이후에 지금 최순실 씨는 증언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순실 입장에서는 지금 애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유라 씨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부터 최순실 씨 속을 많이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구치소에 있는 마당에서도 지금 정유라 씨의 말을 안 듣고 있고 더군다나 변호인과도 연락을 완전 끊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 때도 완전 불리한 진술을 했었고 근데 이번에 이제 본인이 나가서 재판 적극적으로 증언할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전에 재판 증언 나오라고 하면 증언을 나오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왜 나왔나 해서 하는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특검에서 정유라 씨를 지난번 재판에 세워서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만드는 거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재판에 나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재판 과정에서 본인한테 불리한 어떤 증거와 문건을 제시한다랄지 질문을 하면 다 증언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은 지난번에 한 정유라의 진술 자체가 이건 특검에서 완전히 조작을 했다 아니면 보쌈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로서 쓰면 안 된다는 걸 아마 항변하기 위해서 나간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유라 씨하고 지금 변호인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 아주 연락을 끊고 있잖아요. 네네. 본인 입장은 굉장히 다급한 거예요. 그리고 정유라 씨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최순실 씨의 어떤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유라 씨 변호인들도 남북정상회담보다도 정유라 씨를 설득하는 게 더 어렵다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변호인 입을 통한 거지만 남북정상회담이 그렇게 어렵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었다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유라 씨에 대해서 특검에서 적어도 그 이후에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향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나 또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재판에 있어서도 또 영향을 또 결정적으로 끼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저 모녀의 입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달려 있는 시간이 지금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